주말을 뜨겁게 달군 문제 중 하나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 시험지였습니다. 박구라 정치검찰, 이글과 관계 깊은 인물은 조국, 이인영, 윤석열, 나경원. 설마 이게 시험 문제일까 싶을 정도의 이 낯뜨겁고 황당한 시험지가 가상도 아니고 실제로 출제된 시험지였다는 것입니다. 검찰 비판하는 서초동 집회를 옹호하는 글을 적시해놔서 한쪽 시각만을 편향적으로 주입하는 이 문제를 출제하고도 해당 교사는 학생들이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시의성 있는 문제를 낸 것이라는 이 뻔뻔하고 기가 찬 해명을 내놓았습니다. 이런 식의 시험 문제를 출제할 정도면 평소에는 얼마나 수업 시간에 편향된 발언을 해왔겠습니까? 이 교사 역시 알고 보니 정교조였습니다. 객관적이고 중립된 그라운드에서 다양한 사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될 우리 공교육이 일부 정치 선생에 의해서 왜곡 편향되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. 학생들이 정치 선생에 의해 편향된 정치 이념과 선동에 노출된다면 우리 교육은 더욱더 큰 수렁과 절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공교육을 학생들이 버리게 될 것입니다. 우리 학생들과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편향된 정치 이념과 선동을 일삼는 정교조 전치 선생, 정말 일선 교육계에서 과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. 이상입니다.